윤석열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 사주궁합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하라. 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느냐. 사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주 궁합을 보고 누가 승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경자년에 무자월에 경진일에 개미시죠. 대운수가 6인데 지금 56세부터 65세까지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경진 개강일주죠.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최고 부귀 할수 있죠. 성격이 길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개강일주는 이제 판검사, 병문의사에 많은데 내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46세부터 계사운이에요. 그래, 윤석열 후보는 이제 신자진 수구 겨울에 태어나 사주가 좀 차갑습니다. 그럼 목화가 용신이고 상관격이죠. 그래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한데 이 사주가 상관 상진된 사주예요. 그래서 극기합니다. 극기. 대통령 사주예요. 이 사주는. 상관이 이제 신자진 수구 삼합이 되니까 수가 많으니까 얼굴이 미남입니다. 정력이 좋아요. 좀 물건도 대물이야, 이 사주가. 이제 상관이 있으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편인 정인이 있으면 좋아요. 그 편인하고 상관이 동조가 되었는데 이 말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 상관 편인은. 그래서 이제 상관은 이제 정인이 오면은 이 상관의 뭐 타인을 얕보고 좀 교만한데 이것을 이제 없애줄 수 있어요. 그 이제 시주에 상관 정인이 있으면서 정인이 상관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상관 상진된 사주고 극기하는 사주고 재간이 오면은 부귀한데 지금 56세부터 편재 정관운이에요. 그래 사업상 이익이 많고 가정이 원만합니다. 61세부터 오대운 정관운이라서 얼굴이 더 미남이 되고 음성이 명랑하고 정직 성실하고 대통령을 할수 있는 근록 갈록운이 도와 있습니다. 정관운이니까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이 상관이 이제 장선살이니까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사가 되는데 상관이 연지 월지에 있으니까 부모 처자가 완전 나지 못해요. 그 자식에게 좀 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주고 신자진 수구 삼마 식신격이 이래 형성될 수도 있어요. 상관이 많으면 또 식신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 요리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니까 이게 두 가지 직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극기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 65세까지 대운이 제일 대기를 하고. 원래 이민년은 식신편재입니다. 식신편재. 그래서 식신이 내 재성을 생하니까 큰 사업을 할수 있어요. 육만대 신축년에는 뭐좀 좋다고 볼수 있어요. 유신이 고립될 수 있고 양력 1월 달에 이제 천을기인이 도우면서 구사일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2월 달 이민월부터 식신편재되면서 지금 대박났어요. 그래서 한 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완전히 앞섭니다. 한 10포인트까지 앞설 수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민년이 최악이에요. 폭망해요. 이재명 후보는. 그 10포인트 이상 차이 날것 같고, 3월 9일 날 선거일인데, 3월 달 개모월이에요. 이제 상관, 정재예요. 상관이 도와도 정인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 편인 정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재, 또 재물운이 와요.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니까 원래 큰 소나무 3월달에 또꽃 작은 나무가 도우면서 대기를 합니다. 신묘일 3월 9일 날에는 급재양인이에요. 뭐 운세는 보통이라도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그래서 근력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운세죠. 양인인데 좀 대장부로 가는데
하시카 제조가 좋지만은 조금 몸이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도하니까 큰 인기를 가지면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제왕 도하죠. 그러니까 양인이니까 크게 대장부로서 갈수 있는 운세요. 그래서 이 대운은 이제 정관운이 61세부터 도와줘요. 지금 62세, 63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년에 지금 70세죠. 임진년에 개축월에 을에일에 병술시예요. 을목은 작은 꽃 나무예요. 축을에 태어난 자 겨울이니까 좀 차갑습니다. 그 이사주는 화가 용신이에요. 또 금이 없어. 그래서 이사주는 을지를 등용해 가지고 수가 많고 신앙한 사주예요. 이사주는 수가 오면은 망합니다. 이제 대운수가 이제 사는데 지금 64세부터 경신대운이 들어왔어요. 정관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64세부터. 지금은 이제 69세부터 신금대운에 천을기인 대운이 와 있는데 신의 해 질환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주는 축월인데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물이 많아요. 축토 개축은 물이 많습니다. 편인격인데 말을 해먹고 사는 사주인데 변호사가 됐죠. 편재 편인이 있으니까 이사주 좋은 사주예요. 편인이라는 것은 안 좋습니다. 편재가 용신이 될수 있어요. 편인이 있으면 편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편재하고 동주가 되면서 편인격이 대기를 해줬습니다. 간성운에 이제 부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관운에 도와주고 애교 있고 다정하고 정직성실해 가지고 이 대운에 얼굴이 미남이 되고 은성이 명랑하고 이래서 64세부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73세까지 정관대운이요. 어쨌든 간에 73세까지 굉장히 대기를 하고 74세부터 83세까지도 편관운이요. 그 이사주는 금이 없어. 금이 들어오면 좋아요. 축토가 편재 편관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오면은 갈록이 되긴 하다. 시가 이제 병술시라고 하는데 이 화가 이제 오면은 좋은은 됩니다. 좋은은 될수 있는데 이사주는 이제 목화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금도 이제 금이 없으니까 금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제일 나빠요. 신약하지는 않아요. 이사주가. 그래서 뭐 24세부터 하대운이 와서 53세까지 대박 났고 이제 54세부터 이제 기미 편재운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라고 64세부터 정관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금이 없는데 금이 도와서 대기를 하고 술래 천문성이 있으니까 이그 편인격은 의사 배우 운명가 이 철학관 사주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운명학을 잘합니다. 술래 천문성도 있고 그래서 예질이 있고 지인의 원진살이 있어서 내 처하고 다툼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원래 운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작은 꽃이 물이 많은데 원래 큰 물하고 큰 소나무가 돕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는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인중에 병화도 있고 이래서 임수가 나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운세 자체는 정인급제니까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 원래 굉장히 운세가 안 좋고 내년에 계모연 또 편인 비견이요.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될수 있어요. 원래 내년에 운세가 72세, 갑진은 또 급제 정제예요. 재물로 인한 사회적 오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72세. 이 사주는 임진계각이니까 뭐 성질이 결백하고 이른쪽 토론을 자는데 이게 연주 조상 자리에 양인 정제예요. 그래서 재물로 인한 사회적 오욕을 입을 수 있고 뜻을 좀 성취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그 22년, 23년, 24년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잘못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2월달 이민년 또 큰 소나무 큰 물이 도우니까 안 좋고 3월달 또 겸우월도 편인 비견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4월달에 큰 문제가 사회적 점으로 인한 사회적 오해를 입을 수 있어요. 급제정제니까. 그래서 양인입니다. 이 사주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주요. 변동이 많고 내처하고 다툼이 있는 사주고. 윤석열 후보하고 궁합은 윤석열 후보가 경진 개강일 주입니다. GT에 조상 자리는 신자진 수구 삼합대에 좋아요. 그리고 부모 궁합도 자축 육합대에 좋아. 개강 경진 경금하고 문재인 대통령 을목하고 경을 합금돼가지고 궁합이 좋아요. 그런데 속궁합 문재인 대통령이 을에 윤석열 후보가 경진입니다. 대지하고 용하고 원진살이에요. 이 사주 궁합은 두분 만나면은 다투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이러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나면 싸움합니다. 원진살 되니까. 궁합은 딱 붙었어요. 경을 합금 돼가지고 조상자리 부모자리 다 신자진합 자축육합 본인도 경을 합금 돼가지고 안 떨어 뭐, 이 사주 이 궁합은 못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다툰다니까. 다투기 때문에 이 부부 정간 정제 궁합은 윤석열 후보가 남편 입장이에요. 그래 남자가 조금 성격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경진 개강이야. 한성길 한다니까. 장성살이 있죠. 장군 사주니까 이 궁합은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투는데 원래 운세가 문재인 대통령 원래 내연 한 3년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달경 큰 일이 생길 수 있고 4월달 문재인 대통령 재물이 다 빼앗겨요. 재물로 대한 양력 4월달에 재물로 인한 말썽이 일어날 수 있고 이재명 후보도 똑같아요. 을목일주면 4월달에 재물로 인한 그런 말썽이 일어나고 사회적 오욕을 입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이재명 후보는 같은 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작은 나무 꽃이에요. 그 사주가 비슷한데 5월달에 역마예요. 역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다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5월달 이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 5월달 운세가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 원래 운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 내년 3년간 그리고 4년간 73세까지 안 좋은데 이 대운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란인 이사주 자체가 약간은 오히려 그 목화가 되기를 하지 이 금도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금 자체도 신의 해가 되고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이 사주가 해, 자, 축, 자가 도와요. 신금은 신자진 수국 되니까 오히려 69세부터 운세가 하락세예요. 이 금이 천을기인이 홍신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세가 안 좋아요. 천을기인이라도 신금은 신자진 수국 되니까 오히려 69세부터 운세가 하락세로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물이 도우면 이 사주는 망합니다. 물. 화가 들어오면은 괜찮을 수가 있고 금도 경금 이런 지금 운세는 금으로 완전히 들어섰기 때문에 금성수화입니다. 이 금이 정관이 정인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이 물을 생각하고 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물이 많은 사주에 더 물이 많아져요. 이 사주는 오히려 목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세는 원래 연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원래 큰 일을 당할 그런 운세입니다. 궁합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지만은 어그이 궁합은 정관 정제 궁합이에요. 그래서 이궁 정관 경을 합금 인의지와 궁합은 부부 궁합입니다. 부부 궁합인데 남편이 남자 되는 입장이 성격이 부드러워야 가정이 원만하지. 이 남자가 성격이 강하면 이 궁합은 깨지는 궁합이에요. 부부가 안 돼요.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개강이에요, 개강. 한 성격을 한다니까. 그럼 이게 일지가 원진이기 때문에 부모, 조상궁합이 좋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궁합은 풍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다툰다. 이별 수가 있어요. 원진살 궁합이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 궁합은 완전히 부부 궁합이에요. 경을 합금돼 있고 진유육합이 돼서 이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궁합은 이별 궁합입니다. 비견비변 궁합이고 안 좋고 자 윤석열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 궁합은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자 입장이 됩니다. 여자. 그러면 이 정제요. 그러면 힘찬 남성의 매력은 없으면 너무 온순한 게 탈이나 여성적 본인의 인품과 마음씨 여하에 의해서는 좋게 될수 있는 명분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관 궁합이에요. 경금이니까 반드시 불길한 명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도 가정의 주도권이 처에게 옮기 쉽다. 따라서 처사하게 있을 수 있는 유약한 남성이라면 몰라도 성격이 강한 남성은 처와 쟁투를 일으키기 쉽다. 이 궁합은 쟁투가 일어나는 궁합입니다. 그래서 이 궁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운세가 한 3년간 운세가 안 좋기 때문에 원래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운세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 경에 재물로 인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큰 하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